자, 안녕하세요. 야, 수박 굉장하죠? 아, 이제 이렇게 수박이 크게 달렸습니다. 이제. 네. 자, 저희 수박은 여기에서 이제 세 줄기 아들 줄기를 받아가지고 한 줄기 원래는 두 개씩 이렇게 달았었는데, 네, 저의 실수로 수박이 한 개가 큰 게 잘 키웠다가 떨어졌. 그게 탈락이 되고 나서 이게 큰 거 다시 또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한 줄기당 세 개씩 아 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수박. 네. 아 여기도 한 개, 저기도 한 개. 자 이렇게 해서 한 개가 달리고 있고. 자 어저께 또 하루 마치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배추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풍성하게 그냥 가득합니다. 한 냉사 안으로 하루만 안 와도 이렇게 또 거미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푹 자라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사이 틈 사군에 있는 수박도 꽤 많이 컸습니다. 네. 자 계속 이렇게 해서 뭐 자라고 있는 애들입니다. 주인의 부지런한 덕분에 쭉쭉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아, 거미소는 뭐 맨날 떠져도 맨날 나오는 게 참 신기해요. 얼마나 진짜 성장 속도가 빠르면은 지금 참외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열리긴 하는데 큰 모습은 아직 안 보여. 크게 이렇게 뭐 뭐 주먹만 하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네요. 네, 우리 수박 하나 조금 콩할 만한 거 하나 더 달렸네. 뭐 맺히겠죠 뭐. 네.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날그날 조금씩 이렇게 거미손 따주고 맨날 이러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또 텃밭에는 안녕하신지 한번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어우 야 토마토가 이렇게 떨어졌냐? 바람이 불었나? 자 토마토는 어쨌든 후숙과일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익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떨어진 채로 좀 이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우, 호박이 아주 많이 자랐네요. 네, 호박은 뭐 계속 이제 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호박, 저기도 호박. 네, 미니단 호박은 상태가 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죠. 자연 치유력을 믿습니다. 저는. 광산딸기 와 진짜 결과지가 엄청나게 자랐네요. 이게 잘라주고 나서 확실히 세력을 이렇게 정점이 있는 부분을 적심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력이 결과지 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게 이제 확연히 보이네요. 네.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진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풍성하게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떡밭이지만 네. 이야 블루베리 큰 거 알이 엄청 굵은데요. 이건 좀 방치해둘 필요가 있어. 너무 자주 이렇게 우리가 막 뭐 붙인 게 뭐 계속 조금 익었나 고기도 그렇고 자꾸만 뒤집으면 안 되듯이 때로는 이게 방치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우 맛있네요. 자, 올챙이들도 꽤 많이 지금 자랐네요. 며칠간 어저께밖에 안 봐. 며칠 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네. 아유, 저 강아지들. 맨날 봐도 정이 안 되나 봐.
맨날 지죠? 어떻게? 자, 어쨌든 저 개가 저희 톱밥과 이 일대를 다 지켜주니까 그래도 무시는 못하죠. 자, 옥수수 산을 보세요. 이거는 옥수수가 아니라, 와, 벌들이 지금 옥수수 꽃대 피 엄청나게 지금 막, 이야, 굉장합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 이거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네? 옥수수가 지금 크기가 거의 360m? 3600? 네. 아, 360m 아니고, 3.6m. 와, 저 끝에까지 길이 하면 4m인데. 진짜 거짓말하고 너무 컸어. 너무. 자, 지금 혹시 벌이 앵앵거리는 소리 들으시나? 와, 저 옥수수 꽃가루가 엄청나게 막 있으니까 벌들이 장난 아닌데. 괜히 근처 갔다 벌 쏘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옥수수가 이렇게 지금 수염을 달고 지금 나오고 있죠. 굉장합니다 지금. 옥수수는 잘 안 됐나 했는데 그래도 성공했네요. 여기 옥수수 이게 꽃대가 꺾여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정이 된 게, 이게 보세요, 이렇게 수정이 돼. 이게 꽃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네. 중간중간 이렇게 옥수수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옥수수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날마다 저희 텃밭은 정말 활기와 일거리로 넘쳐납니다. 야, 여기 보세요, 꼬챙이들. 이야, 굉장하네요. 다 꼬챙이가 천적이 없으니까 개구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뱀이 있나 뭐가 있나. 뱀도 안 보여 요즘에는. 네, 정말 굉장한. 오! 상추가 씨앗이 나왔네요. 자, 여름 상추 쭉 뿌렸는데 막 씨앗이 나왔네요. 오, 이 며칠 만에 나오는 거냐. 이게 3일 만에 나왔네요. 얘네가 4일 전에 뿌렸나 3일 전에 뿌렸나. 오, 여긴 더 많이 나왔네요. 자, 여름 상추 이제 또 잘 키워가지고 또 이제 분배를 해야죠. 잘 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키워서 밖으로 또 나눠 심기, 저희 주특기가 나눠 심기, 네, 나눠 심기 해가지고, 네, 이 거름장 보세요. 아, 거름장 어마어마하게 거름을 모았는데 쓰질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의 뭐 거름만 모았네요 제가. 네, 이제 거름을 집에서 먹다 남은 수박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지가 스스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키가 줄어들듯이. 네. 그래서 참 풀도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하,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 차원도 아니고 그냥, 네. 텃밭은 아마도 이제 그 봄이 되면은 조금 소강 상태, 아니 봄이래, 여름, 초여름. 이제 할 게 없어요, 정말. 보면서 그냥 즐기는 어떤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이런 거 다듬어주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비수기 같은 느낌이고, 뭐, 가끔가다 수확 한 번씩 해주고. 네. 야, 이거 토마토가 이렇게 썩었냐. 네. 참외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크는지. 거름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텃밭에 또 이제 장마 기간이긴 한데, 네, 이제 폭풍 무덥고, 네, 그런 어떤 느낌만 있고 비는 안 오네요 잘.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이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풍요로워졌어요. 텃밭의 어떤 느낌은.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